유비의 한계. 삼국지의 중요 인물이 한 명인 유비에 대한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갈리고 있습니다. 덕과 정의의 화신이라는 평가와 눈물로 천하를 얻었다고 비판하는 입장입니다. 유비는 항상 자신이 중산 전왕 유승의 후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1968년 하북성 능산에서 발견된 유승의 묘에서는 화려한 금루 오기 등이 출토되었는데 평소 주색을 좋아하던 중산 전왕은 아들만 105명이 있었으며 하북성, 탁현, 유상천에서 태어난 유비는 무수히 많은 황실 귀족 후예의 미약한 줄기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유비는 어린 시절 집 앞에 늘어진 황제의 수레 같은 모양의 뽕나무를 보면서 반드시 황제의 수레를 타고 말겠다는 말을 하여 숙부 유우경을 경악하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출세 재앙적이었던 유비는 황건적인 난에서 공을 세웠지만 안희위라는 하급 관직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게다가 조정에서 구조조정의 바람이 불어 심사를 맡은 도구가 오만하게 유비에게 관직에서 물러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분노한 유비는 도구를 구타까지 하였습니다. 사고를 친 유비 일행은 공손찬에게로 도주했지만 그 후로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대군벌이던 원술에게 차가운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태어난 이래 천하 어디서도 유비란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다. 그런 상황이었으므로 황건적 잔당에게 포위된 북회상 공융이 태사자를 보내 유비에게 구원을 요청하자 유비는 감격하기까지 했습니다. 북회상 공융은 유비란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답니까? 악전고투한 결과 여포를 토벌한 조조는 유비를 수도인 허창으로 데려와 출타할 때마다 같은 수레를 타며 대접해주면서 유비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천하의 영웅은 자네와 나뿐이고 원소와 같은 작자는 영웅이라고 할 수 없네. 유비는 사람을 의리로 대했습니다. 관우와 장부인은 물론이고 지위가 낮은 선비에게도 이해를 갖추었고 빈객을 후대하였습니다. 손님과 반드시 같은 자리에 앉았고 같은 식기로 음식을 먹었으며 업신여기거나 가리지 않았습니다. 점차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도겸의 추천으로 서주목을 대리하였고 원소에게서 유현덕은 너그럽고 고상하다는 칭찬도 받았습니다. 이후 조조에게 피하고 원소에게 피신했을 때 달포쯤 지나자 흩어졌던 병사들이 대부분 모였고 조조에게 후대받던 관우도 유비를 찾아왔다는 것은 유비의 리더십이 주변 인물들에게 인정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비의 장점만큼이나 단점도 존재합니다. 청초에 왕부지가 독통감론에서 지적했듯이 유비는 관우를 교만하게 만들고 사사롭게 대했고 그 결과 비극적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촉에 입성하면서 바른말 잘하는 조운을 더는 신임하지 않았고 끝내 자포 장군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조운이 제후에 봉해진 것은 유비가 사망한 이후입니다. 법정, 장손과 함께 입촉에 공을 세운 맹다리공을 무시하여 양자 유봉을 보내 군권을 빼앗자 맹달은 결국 위나라를 선택했습니다. 유비는 자신을 믿는 유장에게서 촉을 빼앗았고 그것을 지적하는 방통에게 화를 냈다가 즉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왕부진은 유비가 제갈량도 신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 유지인 강릉을 제갈량과 조운이 아닌 관우에게 맡긴 것은 제갈량이 오나라와의 교분이 두텁다고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형 제갈근이 초기에 사신으로 왔지만 두 형제는 감히 사사로이 만나 정을 나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유비는 임종하면서 어린 아들 유선을 맡기면서 재능이 부족하면 그대가 직접 자리를 차지하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유비는 제갈량을 승상으로 삼았지만 독자적인 승상부를 여는 것은 불호하여 승상이 독자적 권위를 허락하지는 않아 군과 정 모두 자신이 장악했습니다. 유비가 이릉대전에서 패한 뒤 제갈량이 법정이 살았더라면 전쟁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탄식한 것은 유비와 제갈량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유비는 촉 출신의 명사와 관리들은 믿지 않았고 촉 출신으로 중앙기관에 기용된 인물은 황건 등 몇 명에 지나지 않았으며 진복은 이릉대전에 반대하다 옥에 갇혔고 팽양은 말이 불손하다며 처형되었으며 장애는
좌천되었습니다. 비신은 황제에 오르는 것을 반대하고 이릉대전을 비판하다 쫓겨났습니다. 유비는 장유의 권유를 듣지 않고 군대를 보냈다가 전멸하자 장유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유비와 제갈량이 사망하자 촉의 민심은 유장, 유비, 유선을 당신들의 나라로 생각했기에 항전보다 투항을 선택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